교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림경제 홍만선 18세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다양한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리법 1. 반영추단 녹각상 열량을 가루로 만든다. 2. 녹각교 열량을 술에 담가 끓여서 불처럼 만든다. 3. 토사자 열량을 2일간 술에 담갔다가 찐 다음 이를 말려서 가루를 만든다. 4. 교주 세네대를 졸여서 풀처럼 만든다. 5. 1에서 4를 반죽해서 1000번에서 2000번을 찌어 오자 크기로 환을 찌어두고 식전에 소금물이나 술에 50에서 60개씩 넣어 먹는다. 백자인 열량과 생지황을 술에 넣고 새까맣도록 하루 동안 찐 것을 열량을 더 넣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